몸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요?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아니, 습관 개선만으로 없어질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먹는 거. 식단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식단. 네, 항염 식단이라고 하는 그 식단. 네? 항염 식단이요?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나물. 나물. 나물밥. 네. 또 이런 콩나물국, 미역국, 이런 야채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쉽네요?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식단들은 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 저당 지수의 탄수화물들, 그리고 채소와 과일, 칼로리가 많이 없는 거,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지방 쪽으로 조금 드시면 항염 식단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맞아. 하잖아요. 올리브오일 같은 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신선한 채소를 같이 드시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그게 항염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오리고기, 돼지고기도 불포화 지방산 많아요? 네. 대신 칼로리가 많죠.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하면 살은 하나도 안 빠질 것 같은데 항염 식단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체중 자체를 빼는 게 아니고 좋은 거라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뱃살, 지방을 빼는 거를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 체중이 빠지면 당연히 네. 뱃살도 줄고 지방도 빠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시다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만약에 아,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빠지면, 근육은 보존을 하면서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체중을 줄이니까 당연히 지방이 주는데 체중은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근력 근육은 유지가 되고 지방만 빠지게 되죠. 근데 지방은 이만큼의 부피가 1kg라고 하면 근육은 요만큼이 1kg거든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만큼 빠졌는데 근육이 요만큼 늘면 몸무게는 똑같지만 사이즈가 줄 수 있어요. 아, 실천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습관은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다. 네네. 특히나요. 네네. 저도 그랬는데 몸무게 빠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 줄어드는 거, 그렇죠. 근육은 유지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명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셔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염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노년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서 모두 건강한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